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컴퓨터는 어떤 류의 컴퓨터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컴퓨터라면 데스크탑을 사용을 해야지, 또 어떤 사람들은 휴대성까지 갖춰진 노트북을 사용해야지, 아마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데스크탑이나 아니면 노트북을 사용하곤 했었는데, 제가 오늘 리뷰를 준비를 하면서 그 고정관념이 완벽하게 깨져버렸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고성능 작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데스크탑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작업들이 앞으로는 노트북으로 모두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대부분 미니멀리즘을 추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데스크탑을 아예 안 두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고,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성능까지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면 안 되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기가바이트 G5 KC i7. 여기에는 RTX 3060 6GB, GDDR6 그래픽카드가 내장된 노트북입니다. 일단 인터넷에 이 제품 관련하여 성능 관련해서는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펙을 간단하게 읊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앞에 들고 나온 노트북이 G5 제품입니다. 화면 크기는 15인치 240Hz의 고주사율을 가지고 있고, 4.5ms의 응답 속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무게는 2.2kg입니다. 두께는 2.79cm죠. 베젤이 생각보다 되게 얇습니다. 5mm의 슬림 베젤을 가지고 있죠. 칩셋 같은 경우는 코어 i7 10세대, CPU는 코어 i7 10870H입니다. 코어 종류는 옥타코어, 네, 8코어죠. 16스레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칩셋의 코드명은 코멧 레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CPU 속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2.2GHz 정도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터보 부스터로 발동하게 되면 5GHz로 동작하게 됩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는 16GB, SSD가 내장되어 있고 512GB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쪽 보시면 이제 쿨링 시스템을 눈으로 볼 수가 있는데, 듀얼 팬에다가 4개의 히트파이프, 3개의 배기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디오 같은 경우는 가상 7.1채널, 그리고 별도 프로그램까지 포함되어 있네요. 게이밍 센터라고 해서 게임마다 설정들, 세팅 값을 다르게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임마다 성능을 극대화시켜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할 건데, 최대 4개의 스크린을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화면이 하나 있으니까, 네, 이 화면을 하나 포함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3개를 더 확장시킬 수가 있는 거죠. 포트는 DP 포트가 있고, 미니 DP 포트가 있고, HDMI 포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키보드 같은 경우는 15가지의 컬러로 RGB 백라이트로 구성된 키보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HDMI 2.0, USB 3.2, Type-C, DP 지원, 그것 말고도 다양한 포트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노트북이기 때문에 HD 카메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지금 리뷰하고 있는 거는 노트북인데, 데스크탑처럼 웬만한 건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컴퓨터와 비슷한 구성으로 포트들이 있고, 거기에다가 제가 매력적이라고 느낀 점은 여기 뒤쪽, 이렇게 뒤쪽을 보시면, 네, 램포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으로 인터넷과 연결을 해서 즐길 수 있다 보니까 최상의 속도로 게임이나 아니면 여러가지 작업들을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자,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품의 성능 테스트보다는 실사용 리뷰 관점으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품을 대여받아 사용을 해보면서 살짝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팬 소음이 조금 크다는 점, 항상 고성능 모드로 돌리지 않는다면 팬 소리도 적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신 분들은 뭐 크게 고민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성능으로만 이제 PC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팬 소음이 은근히 거슬릴 수도 있기 때문에 구입하시기 전에 한번 참고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어서 노트북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그런 특징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게 되면 이러한 팬 소음들이 어느 정도 상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같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제 리뷰를 이어서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부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게임 위주로 이 노트북을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게임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일단 게임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스팀을 통해서 게임을 즐겨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즐기는 게임들은 대부분 저사양 게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보던 중 최신 게임 중에서 체험판을 먼저 즐길 수 있도록 그런 구성된 게임들 위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Today, we shall see victory! Upright! Blows, Manilo.
pads are still adjusting to the software. I'm in a... A trespasser spotted in the area. 실제로 이렇게 게임 플레이를 해보니까 이 정도면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뭐 노트북에서 데스크탑 이상의 성능을 원한다면 솔직히 이건 데스크탑 구입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정도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그 소리는 데스크탑 수준의 성능을 어느 정도 뽑아낸다, 그렇게 볼 수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영상 작업, 제가 영상 편집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영상 렌더링 할 때 어느 정도 걸리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게임도 게임이지만 영상 편집용으로도 제격이더라고요. 넓은 키보드에 IPS의 고급스러운 패널, 거기에 RTX 3060 그래픽카드로 인해 빠른 렌더링, 유튜브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블로그 이런 걸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노트북 하나면 데스크탑이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니터 연결 같은 경우는 현재 이 노트북 모니터를 제외하고 총 3개, 네, 3개의 모니터를 확장시킬 수 있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미 이 노트북 크기도 15인치로 꽤 큰 화면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확장해서 더 많은 모니터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 네, 그게 저에게는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서 이 노트북을 구석에다 배치를 해놓고 데스크탑처럼 모니터만 확장해서 모니터만 보면서 컴퓨터 작업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외에 마우스랑 키보드를 별도로 이제 구성하게 되면 이게 노트북인지 데스크탑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노트북을 구입할지 말지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짧게 한번 압축해서 여러분들께 제 사용 경험을 공유를 해봤습니다. 이 영상을 봤는데도 나는 미친 듯한 고사양 PC가 필요하다 하면 이 노트북을 볼 게 아니라 데스크탑을 별도로 조립해서 구성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 가지 그래픽 작업이나 막 어느 정도 고사양 게임들을 그냥 즐기는 수준, 그런데 여기에다가 휴대성까지 고려를 한다라고 하게 된다면 오늘 리뷰한 기가바이트 G5가 제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또한 집 혹은 아니면 방에 컴퓨터를 별도로 놓을 공간이 없는 경우면 데스크탑보다는 노트북으로 구성을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사야 될지 아니면 데스크탑을 준비를 해야 될지 아니면 둘 다 갖춰야 될지 제가 오늘 소개한 이런 경험들을 참고하셔서 좋은 선택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RTX 3060이 내장된 기가바이트 G5 KC i7 노트북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